제가 일단 가방을 열어볼게요. 요즘에 또 요 밴드가 유행이잖아요. 맞다. 우와. 그 크런치 밴드. 예나 언니랑. 예나 언니랑 커플 아니에요? 맞아요. 예나 언니랑 커플인데 이게 어떤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헤어밴드를 정말 너무 예쁘고 요즘 유행이고 막 감성이 막 너무 제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름이잖아요. 또 여름 이런 시스루로 머리에 포인트를 주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니까 이걸 이렇게 넣어봤고요. 짜자잔. 제가 요즘 맨날 부린 향수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요. 막 딸기향 같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국민간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동할 시간이 저희가 길게는 막 두세 시간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자니 부담스럽고 막 저희 큰 걸 그러니까 이렇게 펌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 고구미 말랑이 고구마 말랑이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를 이렇게 하나로 막대기처럼 정말 진짜 맛있어. 저게 진짜 맛있어. 이게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인마이백에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어? 알아요? 오늘은 아이존 동생제 수면 유도템 수면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소개해주는 게 그 테마였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어팟이에요. 에어팟 케이스도 동미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진짜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예뻐요. 동미 언니가 지금 박수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굉장히 에어팟이 그냥 완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나비 너무 예뻐거든요. 근데 저는 에어팟 없으면 차에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희가 멤버도 많고 수다도 많이 떠니까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노래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딱 껴서 제 노래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하면 진짜 10초 컷이에요. 맞아요. 사실 오늘도 이거 촬영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 저 그냥 이거 에어팟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아 맞아.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인마이백을 찍는다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마이 방송에서 가서 이제 뭘 보여줘요 리지연 씨가 약간 저는 현실감 좀 떨어진다는 거. 저는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소개를 하자면 네. 일단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아마 셀카 중에도 꼭 이렇게 셀카 찍으면 에어팟 안 빼요. 안 빼요. 그래서 아마 한 쪽씩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맨날 그런 사진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이거는 제 수면 유도템. 이거는 또 우리 은비 언니가 유행한다고 우리 동생 유행이 지쳐지지 말라고. 아 이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금 진짜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거 보면 엄청 헐거워요. 오 그러네요. 유니가 맨날 선물할 때 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언니가 준 거니까 잘 쓰고 있고요. 이 유일하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향이라서 그때 맞아요. 네 그때 언니가 좋아하는 그 향이에요. 저 근데 유니랑 저랑 방을 같이 썼는데 정말 수많은 향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둘이 딱 한 개 골랐는데 딱 이거였어요.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 필수템. 아 필수템. 저희 유진이 아니었어. 너무 좋아요. 이게 아예 없네요. 일단 아예 없고요. 이게 아예 없었냐. 근데 언제 어느 어디서 또 잘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아이선츄 촬영할 때도 부어가지고 급하게 쓴 거예요. 유진이 근데 진짜 안경은 안 들고 다녀요? 피아노를 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맥북으로 피아노를 칠 수도 없고 아, 휴대폰은 너무 조그맣고 해서 아이폰으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네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진짜 여기 아까 쉬는 시간에 저는 피아노 피우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오, 맞아요. 피아노 치고 맞아요. 저도 에어팟. 에어팟 없으면 안 되죠. 와 이거 예쁘다. 근데 이거요. 이거 보라색 너무 예쁜데요? 네 맞아요. 제 생각 노트예요. 유리 근데 이거 지금도 진짜 찐이에요. 리얼. 아 이거만은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다음 찾아보고 괜찮으시나요? 예쁘다. 이거 근데 진짜 유이 자주 끄적이는 것 같아. 유이 언니와 같은 룸메이트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언니는 그 펜시라고 해야 되나? 필기. 아, 맞아, 맞아. 필기템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해요. 맞아, 진짜 좋아해요. 예쁜 공책, 예쁜 펜, 연필 이런 거. 그래서 엄청 많아. 리코더 모양 그런 펜이 있어요. 그냥 쓰다가 가끔씩 보여요. 힘들면. 이런 거 이제 안 짜나요? 아, 이런 거 이제 있어. 아, 이런 거 많이 해요.
뭐가 많진 않은데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요. 일단 제가 연습할 때 쓰는 노트인데요. 제가 이거 남겨. 아, 그 난데? 아, 진짜? 이게 제가 붙여있고요. 넘기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인주의 연습했던 게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연습 갈 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필름 카메라인데. 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이렇게 그냥 집에다 보면은 찍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언제 찍고 싶은지 모르니까. 항상 지니고 다니는 편인데 한 번에 샴푸예요. 신기해. 신기하지. 찍고. 어, 저희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나중에 언니가 인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우와. 사실 촬영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 사실 숙소 갔을 때도 많이 찍고 했었어가지고. 찍었어요? 아,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봤지? 못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언제 찍고 싶을지 모르니까 항상 이거 필수 진짜네요. 인증하네 이거 페이버인데 이거 남자 이거 이게 사람이랑 간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씩 먹어주면 너무 중요하죠. 정말 하루가 알찬 느낌. 그리고 저도 사실 말랭인데 저는 노란색이에요. 저는 노란색이네. 이거가 엄마 스톡인데요. 브로콜리 먹기 양심에 찔리는 날 이렇게 고구마 스틱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정템. 이게 사실 저희가 멤버가 너무 많아요. 이름 같은 걸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민주라고 적어놨어요. 언니 같다. 네. 이거는 되게 매트한데 중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찌릴 때 되게 자주 쓰는 템입니다. 빨간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필수죠. 이게 소음 차단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제일 좋다. 맞아요. 이거 진짜 소음 차단하고 차단했잖아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잘 수 있어요. 내 세상이 안 보여요. 맞아요. 전 부어서 차에서 잠을 잘 안 자는 편이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냥 차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수면 뮤지텐 뭐예요? 마지막으로 수면 뮤지텐. 완전 조그매. 진짜 작은 시집 뮤지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켓 시집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책을 읽으면 잠 깨버려가지고 시집을 추천해 드리려고. 아, 근데 애기가 조그만 시집을 세포로 향수까지 있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우와, 이 책 한 집에 맞는 책 향수가 나왔는데 그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자면 진짜 잠이 살아요. 너무 좋은 소리다. 작은 이런 구절들이 읽고 있으면 잠이 살아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동생들의 인마이백을 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나는 뭔가 근데 진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성격이랑 진짜 비슷하구나. 아, 이걸